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저만큼 솔직하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캠핑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오마이캠프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카페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었습니다. 오마이캠프 카페에 오시면 캠핑카를 어떻게 쓰느냐, 재미있게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하고 있고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갖고 가시고 함께 공유하는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억짜리에 대한 차의 세금은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25%예요, 세금이.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부동산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차에다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뭐 3년마다 바꾼다? 정말 여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야, 내가 차를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다,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밖에 들어가는 요 수납 부분 있죠. 여기도 제가 수납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수납을 만들어 놓고 이 속의 공간도 아깝잖아요. 이 공간 살려놨고요. 이 바닥과 하부가 똑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고 15mm의 두꺼운 자작합판 BBB 등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는 게 이 뜻입니다. 재료가 아낀 게 하나도 없어요. 재료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체 받는 비용에서. 저는 뭐 재료를 그렇게 싼 걸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재료는 좋은 거 써드리는 게 저한테 더 이익이에요. 어차피 재료를 싼 거 쓰나 비싼 거 쓰나 인건비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저희가 저렴한 인건비는 아닌데 재료를 싼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료를 싼 걸 쓰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비즈니스 부분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540A 인산철 배터리하고 3kW 인버터 이런 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이 속에 이 540A 인산철 배터리 270짜리 두 개가 병렬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두 개, 100A 주행 충전기, 3kW 인버터, 60A 한전 충전기 이런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배선에 대해서 실리콘 배선을 왜 요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리콘 배선을 쓴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요새 와서 실리콘 배선을 쓰느냐. 당연히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은 거고요. 실리콘 배선을 사용한 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실리콘 배선이 열에 강해요. 저런 데에서는 재료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AS 들어오면 저희가 더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좋은 거 써주고 AS 안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저한테는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저렴한 걸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다. 재료를 좋은 거 써주는 거, 이 얘기를 드립니다. 배터리 모니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모니터를 병렬로 만들었잖아요. 270A 두 개를 병렬로 해놨으니까 사실 두 개를 꽂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붙여서 540A 인산철 배터리 모니터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이라이트를 켜고 무시동 에어컨을 켰을 때 이 차는 걸리는 부하가 두 개에서 나눠내기 때문에 배터리의 부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무시동 에어컨 켜고 하이라이트 켜도 아 그냥 돌아가네, 전기를 먹네, 뭐 이렇게 여유가 있지, 한 개로 하게 되면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 줘야 되지, 하이라이트 전기 줘야 되지, 인버터 쪽에서 전기 줘야 되지, BMS가 난리가 나요. 140A 이상을 끌고 가니까 BMS가 막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두 개에서 나눠내기 때문에 BMS 자체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아요. 병렬 시스템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배터리 시스템은 270A 그리고 360, 450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가 450을 할 바에는 내가 270 하나로 해서 병렬로 세 개로 두 개 연결하든가 세 개 연결하든가 이게 더 훨씬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270 하나로 낮게 제작해서 공간 효율을 최적화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런 사이즈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내부의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자, 이쪽에 벽장을 만들면서 벽장 수납 공간도 두 군데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TV를 27인치를 꽂아 놓고 이 벽장 수납장에 은근히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수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자, 인출 기능까지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인출 기능까지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240kg 내구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240kg 내구성으로 이 위에 편안하게 올라앉더라도 세차를 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올라앉더라도 전혀 뭐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이런 차량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짐을 뭐 가득 싣고 다녀도 이 레일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레일 자체에 저는 240kg을 일찍부터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납 기능까지 저 좌탁 기능 만들어 놨고 이건 뭐 저희 손님들은 다 알고 있는 기능들이니까 좌탁 기능 이 속에 있는 널찍한 수납 자 이 속에 널찍한 수납을 이렇게 제작을 해놔 드렸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 워크스루 부분 아래 수납들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인출 기능의 수납 많이 되고요. 벽장 쪽에도 수납이 되고 여기다가도 양념장 할 수 있고 여기다가는 외부인 단자를 그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납 기능들을 차량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전기는 540A 인산철 배터리,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차 한 대로 여러분들 정말 폐차할 때까지 쓰시는 거 그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이 차 한 대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이 안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작은 기기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서 뭐 음질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기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이 안에서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차하고 너무 비슷한 구성이에요. 제 차하고 너무 비슷한 구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2열이 있는 의자에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하나가 되겠죠. 올리고 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싱크볼을 꽂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가글이 됩니다. 간단한 설거지들이 가능하고 이쪽에는 수납을 만들어 놨어요. 이 차량도 경유 차량입니다. 아직은 경유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캠핑카에서는 너무 여러분들 전기차로 가지 마시고요. 5년 10년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직은 경유차가 캠핑카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휘발유차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LPG 차량은 무시동 히터 때문에 기름통을 별도로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떻게 봐서는 캠핑카로서 가장 속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는 경유차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기능까지 만들어 놨고요. 냉장고는 지금 1열 사이에 놨잖아요. 워낙 많이 얘기해 놨으니까 넣어놓고 다니는 게 지금 대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신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테이블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모니터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다른 것도 그러니까 실내에서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차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책 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식 투자가 취미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의 취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지금 영하 10도의 날씨에서도 차 안에서 쾌적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이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하고 다 해서 6,200만 원 정도 들어간 차량이에요. 근데 침상 있죠. 잠자는 188cm가 돼요.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침상 사이즈 나오죠. 무시동 히터 있습니다. 지금 영하 10도인데 히터 켜놓으면은 내부는 따뜻해요. 이런 잠바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이 있습니다.
254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어요. 그것도 270암페어를 두 개를 내장을 했기 때문에 순간 140암페어를 당겨 가더라도 여유롭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BMS를 가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동 에어컨을 쓰시면서 이 위에서 하이라이트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기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블을 올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6천만 원 초반의 차가 간단하게 음식을 데펴서 먹고 간단하게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TV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능의 차량이죠.